1067번이요.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X는 마이너스 1, Y는 1.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X는 9. 아니, 마이너스 9지? 1, 2, 3, 4, 5, 6, 7, 8, 9. 이쯤 되네요. 네, 9. 여기서부터 Y절편은 마이너스 1점 몇이야? 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이 4점 몇 되겠네요? 1, 2, 3, 4. 점 몇. 그 다음에 Y는 13. 어이구, 크다. 이미 뚫고 들어가.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죠. 야, 이거 어떻게 구하니?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할까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일단 밑변과 높이를 구해야겠어요. 그래서 뭐한요 교점의 길이와 그 다음에 점과 직선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새 교점을 구하는 게 핵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 교점을 구하자. 그래서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면요, x-y 플러스 1은 0과 x 플러스 7y 플러스 9는 0의 교점을 구한다. 빼면 되겠죠. 그래서 8y 플러스 8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교점 생각보다 쉽게 나오네.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x는 마이너스인가요? 네. 그래서 요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구해보겠어요. 얘랑 얘를 구하면 x 플러스 7y 플러스 9는 0,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얘기에다 3을 곱하겠어요. 3x 마이너스 37에 21y 39, 27은 0. 빼면 20y는 플러스 40은 0.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이면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은 0이니까 x는 5가 나온다. 그래서 이 요점은 5, 마이너스 2. 숫자는 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x-y 플러스 1은 0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3은 0의 교점을 만든다. 그럼 얘는 더하면 4x 더하기 4, 더하면 4x 마이너스 12는 0. 그러니까 x는 3. 3-y 플러스 1은 0이니까 y는 4. 그래서 요 점은 3,4.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가 3,4 이렇게 된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4,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일단 밑변을 구한다. 난 이걸 밑변으로 잡겠어. 그래서 3 마이너스 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네 제곱 루트, 요게 밑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높이는요, 이 직선과 이 점까지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수직을 만나니까, 그지? 그럼 요 직선이 아까 뭐였니?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과 5, 마이너스 2 간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d는 루트 했을 때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댓값 씌우고 넣을 5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높이 h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삼각형, 얘는 계산 안 했으니까 맞아. 얘는 5의 제곱 20, 얘는 5의 제곱 25네. 그럼 루트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8 곱하기 루트 50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돼서 4,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25인데 얘는 5로 나오지. 그래서 5. 그래서 얘는 20. 넓이는 20이 됩니다. 네. 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어쨌든 밑변은 두점 사이 거리로 구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직선과 다른 한점 중간에 점과 직선의 거리로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